문화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문학으로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보자라는 의미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다시 온 문학, 우리를 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문학으로 할며들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청춘과 노년, 전혀 교집합이 없는 것 같은 이 두 존재들에도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제주에 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년을 주제로 독자에게 말을 걸어온 두 작가님들 모시고 함께 문학을 통해서 할며들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얘기 속으로 또 한번 스며들어 본다라는 주제로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오늘 제주도에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작가님 생가? 정신지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꽃이 너무 예뻐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텃밭에서 꺾어온 정말 너무 백일홍. 백일홍이에요? 100일 동안 진짜 피어있어요. 아, 진짜요? 거의 한 98일 정도 피어서 아,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예. 꺾고 왔는데 이쁘죠? 백일홍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나중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백이원은 계속됩니다. 아~ 백이원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이원입니다. 예. 현실 어디에나 널려있는 이렇게 힘든 청춘들, 그리고 언제 청춘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노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지 작가님, 네. 할 일 없는 노년의 시간, 이런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나마 젊다는 가능성을 가진 그래도 지금이 나을까요? 할머니와 지금 현재? 노년에 할 일이 없으면 좋겠죠. 노년에 할 일이 없으면?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는 노년은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할 일이 아니고 그냥 밭일도 해야 되고 아, 맞아. 동네 저기 소문도 다 퍼뜨려야 되고 이거 저거 아, 안테나와 와이파이 동시에 해야 그러니까 예, 어느 저희가 이제 질문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뭔가 어느 시간이 나을까 이런 것보다 우리 모두가 다 거쳐가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육지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이제 강을 보고 왔어요. 강에서 캠핑도 하고 저는 바다에서 자라서 강을 잘 못 보다가 네. 강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나를 두고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바다에 살아서 바다에서 해변에 앉아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나를 향해 막 와요. 그래서 막 그 서핑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파도가 앞으로 오면 그걸 향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춘의 시간은 아마 제가 지냈던 바다에서의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강의 시간이라는 건 저도 놀랐지만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공간이 옆으로 가더라고요. 떠나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제가 겪지 못했던 어떤 제주도 소녀의 아 제주도 뭐라 하지 아줌마의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 시간이 이렇게 강처럼 가는 거랑 여태까지 막 앞으로 와서 내가 저 파도를 잡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언젠가 그 서쪽에 있는 할머니가 석양을 저랑 같이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저 해지는 거 자꾸 밤시민 빨리 늙는 데는 하는디 우리 마을은 서쪽에 있어보면 매일 낮 해지는 거 맘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을 이렇게 같이 바라보던 생각도 나고 어쨌든 그 시간 또한 우리가 또 언젠가는 겪어야 될 시간이니까 저는 뭐 어느 시간이 낫다보다는 강과 바다의 시간처럼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표현이 아니 누구신지 이렇게 아주 그냥 표현이 여기 훌륭하십니다. 할머니가 앉아있는 시간도 그렇고 정신지 작가가 앉아있는 시간도 그렇고 어쨌건 강을 흘러가는 것은 시공간이 같이 흘러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백예원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젊음과 노년 어디로 가볼까요? 아 일단 우리 정신지 작가님께서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눈물 닦으라고 일단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아, 뭐가 더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둘 다 좋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좋다 말다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노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대랑 저희 세대가 지금 한 공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상상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제 눈앞에 그 세대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먼 세대로 느꼈거든요. 저랑 엄청 먼 세대. 근데 당장 저의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맞아,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생각보다 노년의 시간은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나와 너무 그 공간적으로
동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 그냥 저분들의 저 시간과 지금 나의 시간이 같이 흘러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재밌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진짜 백연 작가님 말씀을 좀 연결해 보자면 우리는 우리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엄마 아빠 노년으로 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 말고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는 우리의 입장 좀 다르잖아요. 내 부모님 말고 부모님의 엄마 아빠 보는 눈은 좀 다른데 요 우리 조부모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신지 작가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식으로 기억이 나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셔서 도망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의 딸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너네 결혼할 거면 내 눈에 뭐 흙이 들어가도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할머니를 계속 만나고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지만 사실상 되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시골의 기억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다 이제 서울에 계시기도 하고 다 뿔뿔이 이렇게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막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조금 부러워했었던 사람으로 자랐고 아, 예,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제 초등학교 제가 좋아하던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냥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 된다라는 게 어린 아이에 그게 있어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장례식에 제가 한번 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가 그냥 끝 죽음에 딱 가닿는 어린아이의 제 기억,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장례식에 딱 갔을 때 그런 기억.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모르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지금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못 들었었던 얘기를 듣고 계시군요. 우리 백연 작가님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저희 조부모님들은 저 이제 양쪽 친가 외가 다 하셔서 1919년 생부터 1923, 4년생 사이에 다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1919년생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100년 좀 넘은 시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았던 게 진짜 아득하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100년의 시간이라는 어떤 세월의 덮개가 저를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어떤 생활사의 차이를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희 친할머니는 세련된 분이셨고 시골 분이셨지만 핫케이크 막 구워주셨거든요. 핫케이크? 네네. 그런 세련된 분이셨고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아주 가까이 살진 않았지만 자주 만나서 교류하던 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거는 할아버지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고 저희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정신지 작가님 생각처럼 약간 이런 비슷한 구조의 집이었는데 정말 조그만 방에서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고 안 나오셨어요. 식사하실 때만 잠깐 나오시고 손주들이 오건 뭐 마을 사람이 오건 아들들이 오건 아예 안 나오셨어요. 근데 밤새 그 방엔 라디오가 켜져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아마 6.25 전쟁 트라우마를 아주 심하게 겪으셨던 걸로 다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어요. 백연 작가님 얘기 중엔 우리는 할머님의 기억은 있는데 할아버지의 기억은 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 할아버지가 계셨죠? 그쵸. 할아버지들 이제 저기 이제 시청자들이 가끔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네. 제 별명이 조잘조잘인데. 네, 조잘조잘이요. 조잘조잘은 왜 여자 삼촌만 만나냐. 할아버지도 만나달라. 네. 막 이렇게 와, 할아버지를 만나라.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의 일상 가족 관계에서도 겪을 수 있지만 할머니라는 노년의 여성과 이야기할 때와 노년의 남성,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되게 많은 이야기의 방식의 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내가 군대에 갔을 때 말이야, 한국전쟁 때, 6.25 때 말이야, 내가 베트남 갔을 때, 뭐 4.3 때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출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 할머니들은
우리 자식이 우리 셋째가 죽었을 때 말이야. 아니면 뭐 사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기억부터 시작하는 여성의 서사와 남성의 서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할머니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듣는 사람이 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 디테일이 할아버지라고 없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오솔길이 긴 끝에 계시는군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걸어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혼 작가님 또 울어야겠다. 왜 자꾸 울어요? 더 길게 얘기를 좀, 그쵸.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뭐 오늘 같이 소개가 되는 뭐 데뷔작도 그렇겠지만 가장 최근에 쓴 소설도 어쨌건 두 명의 남성이 나온다는 말이죠. 58년 개띠와 1910몇 년도의 노인 둘 다 남자고 지금 그거를 저 스스로도 발견을 못하고 있었어요. 전혀. 그 주인공들의 세계에 대해서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 컨텐츠를 계기로 한번 이제 되짚어 볼 때 제 스스로 엄청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자꾸 노인에 가까운 내지는 노인 남성 노인들의 얘기를 내가 하고 있을까. 너무 깜짝 놀랐고 아직 답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너무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몰라서 얘기를 만들어내기 쉬웠던 게 아니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몰라서 좀 많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글을 쓰려면 조금 조사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글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싶은 마음에 일단 좀 써봤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백여원 작가의 등단작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 쓴 소설이자 등단작인 김덕길이라는 김덕길? 김덕길. 네, 김덕길, 콤마 김덕길. 그러니까 두 명의 김덕길이라는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할아버지인 김덕길.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과 똑같이 이름을 지어준 손자 김덕길.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덕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호가 막 필요해지잖아요. 네. 임종 직전에. 그래서 그 한량으로 살던 손자 김덕길이 할아버지와 그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같이 보내게 되면서 그 계속 평생을 미워만했던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좀 김덕길이 좀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 그 이해의 결과로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려 했던 할아버지 유언을 말하자면 내가 죽기 전에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가게 된다면 내 유골이라도 고향에 뿌려달라라는 유언을 수행하기 위해서 막 뭐 유골을 훔치는 등에 이런 아주 스펙타클한 단편 소설에선 담을 수 없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게 빅픽처로 생각하면 엄청 큰 그릇이었는데 와, 넷플릭스 연락 주시죠. 그렇죠. 짧게 아주 함축적으로 담았던 이야기. 근데 사실은 김덕길 그리고 콤마 김덕길이면 김덕길 두 명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원래 뭐 무슨 부시나 이런 어떤 그런 뭐 이런 데 또 자기네들 가문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의 밑에 해갖고 몇 세 이렇게 그쵸. 하거든요. 김덕길 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셨나요? 아 김덕길 씨는 굉장히 가난하고 예,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오히려 좋아했거든요. 아 딸을 구휼할 수 있다 어쩐 식으로든. 아, 이 전쟁 때 덕분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뭐 천의 고아였기 때문에 참전을 하고 거기서 어쨌건 먹을 걸 주잖아요. 근데 미군이 이제 시레이션을 준 거죠. 군식품을. 근데 그것을 아주 잘 챙겨주던 미군의 이름과 그 아들이 말하자면 그 주니어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같이 쓰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김덕길이. 예. 그래서 나도 아들 낳으면 내 이름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아들들 다 반대했고 절대 안 된다. 딸도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손자가 태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스펙타클한 큰 얘기죠. 네네. 큰 얘기인데 그 첫 손자의 그러니까 큰아들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사망하자 이 손자 이름을 출생신고를 자기가 드디어 아무 방해도 없이 김덕길을 해버리는 깡단이 있으셨던 할아버지셔서 그래서 자기 손자랑 자기가 이름 같이 쓰면서
살아가시니까 당연히 손자가 싫겠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그 시대상을 굉장히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지금도 우리 세대 간의 갈등들을 보면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은 기억과 사회 성향들이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서 그 가장 중요했었던 시기니까요. 지금 우리의 시기랑 또 봤을 때 이제 상반되는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의 할아버지 김덕길과 지금의 김덕길, 손자 김덕길, 그리고 늙음으로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어린 김덕길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좀 정말 스펙타클한 속에서도 인생이 품고 있어야 할 것들 다 얘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신지 작가님께서는 백현 작가가 할아버지의 세계, 남성들의 세계에 집중을 했다면 정신지 작가는 여성들의, 할망들의 세계에 대한 글을 엮어서 또 책을 냈습니다. 그렇게 엮은 책이 우리 정신지 작가님의 할망은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책엔 어떤 할머니들이 나오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참 많은 할머니들이 나오고 아까 네. 그 김덕길처럼 네. 한 인물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스쳐가면서 만난 할머니들이 내어준 이야기만 듣고 나오는 방식의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늙은 노쇠한 청춘의 고민을 가지고 길을 이렇게 제주도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저 팽나무 그늘 밑에 앉아있는 삼촌과 만나서 시작되는 이야기에는 이런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저한테 막 얘기하다가 결혼은 해샤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제가 할 뻔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실연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아이고 괜찮다게 하면서 우리 서방은 나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몇 달 만에 내 눈 앞에서 총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내가 나의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위로와 함께 건네는 자신의 삶의 단편이 제 삶에 있어서는 희망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 슬픔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걸 어떻게 저 나를 찬 저 사람의 다리뭉댕이를 어떻게 꺾어버릴지, 어떻게 용서하지? 막 이러고 있던 저에게,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좌절하고 있지만 할머니들은 인생이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돼본 적이 없었던 것의 역사가 지층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위로라는 거는. 지금 또 닥사도다는데 그런 위로를 제가 받으면서 괜찮아졌고 자 우리 백이원 작가님의 또 두 번째 청춘을 거쳐서 또 노년으로 흘러가고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작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최근에 발표한 책 중에 단편소설 떠나간 시간의 음이라는 작품이 있죠. 저 이 작품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남성들이 나오나요? 네, 제가 자꾸 저희 주인공들을 돌아가시게 만드는데 이것도 어떤 한계가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간 시간의 음은 부산 비석마을에서 태어난 58년 개띠 김중근이라는 남자의 삶에 대한 얘기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딸이 한 분 계신데 이 58년 개띠 김중근이라는 사람의 삶을 딸의 시선으로 그 장례식 하루 만에 돌아보게 되는 큰 개요는 그렇고요. 그 김중근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을 가족 사이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변부에만 맴돌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인물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가? 이 사람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남았는가? 그러니까 재산이나 뭐 유산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나? 어떻게 기억이 될까? 근데 결국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악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음자를 붙였는데 근데 그 58년 개띠라고 하는 김중근 씨의 이 설정이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모진 일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산업 역군으로 딱 중간쯤으로 해주셨던 그 세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화씨 완전 꼰대 막 이런 어떤 식으로 작가님께서는 해석을 하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세대
586 세대라고 하죠. 그 부모님 세대인데 저한테는 그 세대가 정말 꼰대 아이콘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건데 저의 방식과 그 세대의 방식이 달랐던 건데 그거를 한꺼번에 꼰대로 묶어서 부르면 당사자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고 그래, 맞아, 맞아. 저희는 너무 무책임한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돼 분명 저는 꼰대처럼 하시는 분들 겪었습니다만 그거는 개별적으로 봐줘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58년 개띠로 설정한 것은 그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에 대한 어떤 세대 상징은 그 산업 역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인구에서 갖고 왔지 그 지금에 갖고 있는 꼰대 우리가 잘 뭐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는 뭐 이런 이미지는 저는 작업을 할 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 작가님은 많이 두드려 보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 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작게는 제가 뭐 텃밭 농사를 하고 있을 때 저지르는 크고 작은 뻘짓과 같은 실수들을 혀를 차면서 보면서 하는 네. 그런 근데 그거 제가 실수를 하는 게 또 마을 어르신들한테는 크나큰 기쁨이세요. 가서 아이고 저거 봐봐 쟤는 조잘조잘만 잘했지 뭘 제대로 못하네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해주시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크게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 그러니까 그 여러 청춘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뭐 저 지금 직장을 관두고 싶은데 관두고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 할머니 뭐 이런 자잘한 그 사연을 받아서 진짜 딜리버를 해요 제가. 그럼 처음에는 배달 가면? 처음에 딱 제가 배달을 해서 그 사연을 가져가면 아유 내가 이런 걸 무식쟁이 할망이 이런 걸 어떻게 해 하다가 이거 진짜로 뭐 이 사람은 26살 부산에 사는 누구고요 막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가면 막 이제 긴장을 하셔가지고 할머니 한 두 분을 모셔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막 뭐라고 하면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상처받지. 편들어 이거 막 그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갑자기 자존감이 확 그 업되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겪어봤던 것들이고 막 뭐 우리 남자친구가 뭐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는 뭐 남자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막, 아이고, 혼자 취업을 해. 혼자 취업을 해. 빨리 그냥 치우라. 뭐 이런 거는. 헤어지라. 이런 거는 봐봤자. 너만 손해고. 세상 여자를 다 건들지 않아. 염소!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제게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쓸모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너무나 인생 상담에 적합하고. 맞아요. 그 우리가 말하는 되게 뭐라 그러지? 약간 어중간한 위로 이런 것도 없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히 포기해라 애들 자르고 그리고 끄고 있지 마라 뭐 유머도 얼마나 맞아, 막 맞아. 그런지 몰라 아무튼 그런 것들도 되게 저는 희열을 느끼면서 이분들이 언제까지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그 나이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이 젊은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게 돼요. 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이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겠지만 살짝 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라는 것들도 혹시 인터뷰하면서 느끼세요? 뭐 할머니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또 다시 돌아가지만 뭐 결혼은 했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냥 저는 혼자 살고 이게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그래도 옛날에는 25만 돼도 버린 년일 해내서 내놓은 사람 뭐 내놓 그것도 아니야 버린 여자 버린 년이야 뭘 누가 버려 할머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서 버리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든지 예를 들면 여자가 아기를 안 낳고 결혼 시집살이를 안 하면 어른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막 따지고 싶죠. 네네네. 우리의 그런 거로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난 상담소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어떤 상담자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제주도 말로 광질한다 그래요. 되게 광렬하네요. 미칠 광질. 네, 네. 술 먹고 광질하는 남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하면은 가만히 또 듣고 있어. 둘이 듣고 있다가
그래 우리 때는 참았어. 아. 근데 너네 땐 참지 마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면 하는 시점으로 할머니들도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 차이라는 게 처음에 있다가도 네. 대화를 하면서 입장 바꿔놓고 할머니 한번 생각해봐 하면 그 계속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바뀌고 나 역시 아기를 낳고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 말이 맞네. 그 뭐 이렇게 굳이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지만 낳으면 정말 어른이 된다는 저 할머니 말은 틀린 게 아니구나 배우고 그런 기회가 다음에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바꿔가서 할머니 저도 그렇게 할게 하면 할머니들 아이고 착하다 이제 철 들었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 순간 어. 2초 만에 철 들었다고 착하다 할 때 그 오는 희열이 있어요. 아, 그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착한 손지 하면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변화할 수 있어요. 청년하고 노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은 게 서로서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 게 맞아요. 왜 못 알아도 바뀌었다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의견을 조금 들으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그게 아닌데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여자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하게 돼요. 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신지 할머니. 백이원 할머니, 남정미 할머니, 우리들의 노년 생활은 어떨까요? 똑같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막. 또 그때도? 야, 요즘 것들 말이요. 할머니가 되면,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앉아서 내가 옛날에 만나 엄청 힙한 약장수 할머니가 있어. 너네 약장수 뭔지 알아? 약장수 할머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했을 때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 빛날 만큼 재밌고, 멸종 위기종을 제가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멸종해버린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노년 여성으로 살면서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백이원 작가님은 늙은 백이원? 늙은 백이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네. 어떤 모습이겠다는 외모적으로는 그려져요. 외모적으로는 그려져. 맞아. 저희 엄마를 보면 어플을 돌리면 엄마인데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약간 귀여울 수도 있다 이런 희망. 괜찮아. 나이 들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는 약간 희망이 좀 있고요. 나이 들수록 좋아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할망은 희망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맞아, 측면에서도 맞아. 있고 노인이 된 저는 약간 꼬장꼬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막 경험을 막 제가 많이 해두어서 가능한 많이 해두어서 그 제 노인이 된 저한테 정말 애들이 저 노인에 꼬장꼬장해서 가기 싫지만 만나기 싫지만 왜 재난이 닥치면 지진이 나거나 예를 들면 늙은지를 막 쫓아가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자. 저 노인네한테. 꼬장꼬장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다고 하니 한 번 물어보자. 이런 정도만 돼줘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노인이 될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작가들이, 친구들이, 독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다면 보시면서 오늘 어플리케이션 많이 까실 것 같은데 나중에 꼬장꼬장해도 할망 되면 그나마 귀여울 것 귀여울 같아. 수 있다. 귀여울 수 있다. 희망이다. 귀여워야 한다. 망하는 건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좀 나누다가 작가님들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노년 과정, 청년인 우리의 시절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노인의 시간을 상상해보고 또 그들에 대해 알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1 문학 주간 작가 스테이지. 문학으로 할며들다. 이거 어제 제목 너무 잘 지었어요. 라임 좋다. 예. 우리가 작가님들의 작품 속 이야기를 직접 작가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낭독을 좀 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더 와닿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분 작가님께서 선별해 오신 본인의 작품 챕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신지 작가님의 할망은 희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의 외로움에 모기장 같은 구멍들이 뚫려 있다면
할망의 그것은 가히 제주도의 현무암 수준이다. 구멍이 숭숭 나 있어도 단단하고 쓸모있는 현무암처럼 거센 바람을 견디고 눈물을 양분 삼아 살아온 할망의 돌 같은 마음이 그 단단한 외로움이 이불에 돌돌 말아 감추려 했던 내 슬픔을 단숨에 먹어 삼켰다. 첫 만남 이후 몇 번인가 다시 할망을 만나러 갔지만 안 계실 때가 많았다. 그러면 나는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비누가 젖어 있는지 휴지가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다. 늘 그렇게 인기척은 남아있던 할망의 집이었으나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곳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금잔디 마당에는 잡풀이 가득했고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던 파란 대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 앞에 덩그라니 서서 잠시 할망 생각을 했다. 어디론가 떠나갔을 할망을 어디선가 또 만날 날이 있을까? 혼자가 아닌 따스한 어딘가에서 할망의 하루가 평안하고 무난하기를 바라며. 자, 이어지는 작품 낭독은요. 백이원 작가의 김덕길 중 일부분을 백이원 작가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변 정리를 대충하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유골함을 꺼냈다. 두 계절 넘게 온기가 돌지 않던 서늘한 집안 곳곳으로 노인네의 마지막 체온이 스며든다. 옆구리에 유골함을 끼고 산길로 이어지는 뒷문으로 나갔다. 이왕이면 마을이 훤히 내다보이는 장소를 찾을 셈이다. 얼마나 올랐을까? 잘생긴 자작나무 밑으로 마을이 밟힌다. 유골함 뚜껑을 열어 곱게 빻은 뼛가루를 한 줌 쥐었다. 손을 펴자 산바람이 살랑이며 노인을 데려간다. 80년을 살아온 세월이 8분 만에 사라진다. 산속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며 우우 숲이 운다. 나도 따라온다. 노인을 품고 불어오는 산들 바람에 울음을 실어보낸다. 이 두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참 낭독으로 들으니까 그 부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쓰셨는지 알 것 같고요. 정신지 작가님의 글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할머니들이 그렇게 인기척이 없는 집에 있었던 분들이 가시는 길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제 연결돼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70대 멋쟁이 할머니 밀라노나가 이제 밀라노에 있는 논나가 할머니라는 얘기인데 밀라노를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방망리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도 본인의 삶에서 팬이 아니라 팡드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편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사인회를 가서 아유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러면 아이고 막 안아주고 막 사람들이 울고 이 젊은 층들이 할머니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그들이 먹는 것도 인절미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할머니의 스타일도 쫓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지 작가님께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할머니들 세대,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를 왜 만나냐 했을 때 할머니가 없어진 다음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머니들을 만나거든요.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녀들이 지금 있으면 가서 쪼르르 물어보면 돼요. 네. 할머니 그 제주도 그 콩국 그거 어떻게 끓여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남편이 광지라면 가서 어떻게 혼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물어보면 되지만 막상 없으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절미도 그렇고 방망래 할머니가 막 쉬운 시간에 욕도 맞아요.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기분이 시원해지고 그 밀라논나의 살아온 이야기며 그 패션을 보면서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들이 곧 없어진다라는 전제하에 그 귀함을 알아서 그 한정 아이템, 멸종 대상을 네. 지금 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헤어질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쁜이 꽃분이 반려동물에게 네. 그 다가올 이별이 있기 때문에 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의리를 지키자라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할머니들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빨리 돌아가실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 인절미의 맛 그리고 진짜 전쟁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지금 스쳐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논리적이죠. 되게 알기 쉽게. 할망
희망은 희망의 저자 정신지 작가님, 그리고 김덕길, 김덕길, 떠나간 시간의 작가님, 백이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은 독자분들이 어떻게 본인의 책을 읽고 해석하셨으면 좋은지 그 속마음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할망은 희망, 정신지 작가님, 어떻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제 책의 서두에도 좀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독자한테 뭔가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책을 읽고 제주에 오셔서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냥 아, 저 할머니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셨겠구나, 정말 멋지고 예쁘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제주의 꽃을 보고 바다를 보듯이 할머니를 제주의 풍경, 원 풍경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께 듣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대신 가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묻지 못한 내용은 아직 뭐가 있을까? 내가 물어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직 어떤 게 남았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까이에 있는 지금 계시는 부모님, 조부모님들께 먼저 이야기를 걸어보고 들을 것을 좀 생각하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덕길, 김덕길, 그리고 떠나간 시간의 의 작가님이신 백이원 작가님, 어떤 식으로 해석을 좀 해볼까요? 작가님 책을 읽고. 일단 김덕길, 김덕길은 찾아보시기 힘들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27만 원이라면서요. 힙판이라던데. 이게 제가 그 데뷔작이기 때문에 2009년에 나온 실천문학이라는 개간지에 한 편이 실려 있는 책이라서. 그렇군요. 네, 이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근데 떠나간 시간의 음은 소설 부산이라는 앤솔로지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면 저와 저 외 6인의 작가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 작품은 그냥 친하지 않은 아버지 세대? 내가 잘 모르고 싶었던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모르고 뭐 때로는 믿고 이런 것만 가져가기에는 생각보다 그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꼭 제 소설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유한한 시간을 좀 생각해보면서 한 번쯤은 좀 그분들과 화해하는 시간? 이해해보는 시간? 늘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할망은 희망 책을 읽으면 제주도에 생각했었던 우리의 편견, 제주도 어른들을 봤었던 너무 세다, 왜 저렇게 뭐 자기들밖에 몰라, 강하게 얘기해 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각이 확 바뀌고 열립니다. 떠나간 시간의 음을 읽으면 우리 시대에 주축이 되었었던 아버지들의 외로움과 지금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작가님의 책을 정말 부탁하신 것처럼 한번 곱씹어보면서 읽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이 자리 어떠셨는지 간단히 소감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신지 작가님. 네, 정말 누추한 곳에 이렇게 수많은 정신지 생각 너무나 재밌었고, 우리 꽃분이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없겠지만 네. 그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키워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영광이었고,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모두가 멋진 노인으로 늙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살 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4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60살이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고백하는 것 중 하나가 70세, 80세가 되어도 마음은 그대로야. 난 그냥 나이만 이렇지 내 마음은 그대로야 라고 해요. 잘 늙고 아름다운 사람이야말로 하나의 예술 작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함께 진짜 잘 늙기로 해요.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다시 온 문학 우리를 켜다 라는 주제로 정신지 백이원 작가님과 함께 노년의 시간을 상상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문학을 통해 제대로 할며드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주간 2021 문학으로 할며들다. 저는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